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 식혜를 한번 만들어 보는데요. 가끔 댓글에서 제가 한 몇 번 전기밥솥 없을 때 감주 식혜 할 수 없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옛날 전통 방식으로 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서 이불 덮어서 하루 저녁을 삭혔던 옛날 방식인데요. 지금은 전기밥솥이나 아니면 전기 찜질 팩? 저는 이제 작은 찜질 팩이 있거든요. 허리 지질 때 쓰는 거. 거기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면주머니 같은 거 있으면 면주머니 사용해 주시고요. 저는 다시용 국물팩이거든요. 국물용 팩 중짜입니다. 엿기름 가루입니다. 이건 500g입니다. 여기다가 물을 넣습니다. 자, 지금 이 냄비가 5리터 냄비고요. 팔팔 끓인 물을 밑에다가 좀 섞어 줄게요. 자, 이거 온도를 좀 따뜻하게 하겠습니다. 전기장판에서 할 것 같으면 이렇게 물이 따뜻하면 빨리 보온이 돼서 잘 삭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주물러서요. 하얀 물을 뺍니다. 자, 이렇게 많이 주물러 준 다음에 이 물을 식혜를 깨끗하게 하고 싶으면은 이거를요, 받쳐서 밑에 가라앉아 있는 하얀 거는 앙금은 버리고 윗물만 따라서 식혜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옛날에 저희 할머니가 하던 방식으로 이렇게 주물러서 식혜는 깨끗하진 않아도 맛은 더 진하고 좋습니다. 저는 이대로 다 사용하겠습니다. 자, 한 5분 정도 이렇게 주물러 줍니다. 자, 그러면 뽀얀 물이 나왔거든요. 여기다가 냉장고에서 보관했던 밥이라서 좀 이렇게 굳었거든요. 그런데 밥을 넉넉하게 두 공기 될 것 같아요. 다 됐습니다. 열어가지고 이제 삭히면 돼요. 이렇게 담요 하나를 밑에 깔고요. 자, 요거는 허리 찜질기용입니다. 전기를 꽂아주겠습니다. 온도는요, 제일 높게 해줘야 됩니다. 이 좀 많이 뜨끈뜨끈한 상태에서 발효시켜야 되거든요. 수건을 하나 더 깔겠습니다. 찜질기에 물이 묻으면 안 되니까요. 이걸 올려두고요. 자, 이렇게 냄비 뚜껑을 덮어준 다음에요. 여기 담요 하나를 퍽 덮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따뜻하거든요. 6시간 이상 두시면 돼요. 중간에 보시고 밥알이 뜨는 거 보시면 신기하게 밥알이 삭아서 떠오릅니다. 아, 제가 뭐 하나 깜빡해서 다시. 나중에 끓이실 때 설탕 넣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삼성당을 좀 쓰려고요. 근데 미리 삼성당 같은 거 쓰실 때는 삭힐 때 같이 이렇게 삭히시면 설탕 쓰시는 거 끓이시는 분들은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설탕을 많이 드시면 안 되시는 분들도 그래도 약간의 단맛이 필요하면 이걸 지금 이걸 쓰는 게 좋습니다. 다시 원위치 하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밥알이 다 이렇게 떴습니다. 다 삭았습니다. 이 자루는 이제 건져낼게요. 그리고 이제 물에 좀 헹궈오시면 돼요. 자, 이거는 이제 불을 켜서 따리겠습니다. 엿지금 봉지 씻은 물은요, 이렇게 같이 부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한 냄비 채워서 이제 따리시면 됩니다. 밥알 동동 안 띄워도 되면 그냥 이대로 따리시면 돼요. 그리고 단맛이 부족하면 설탕을 조금 더 넣고 간을 맞아 맞춰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단맛은 개인의 입맛에 맞춰서 주시면 돼요. 근데 이거 주의할 점은요, 더운 여름 날씨에는 이렇게 삭히는 거는요, 너무 오래 삭히시면 안 됩니다. 6시간 삭히시면 되고요. 온도가 낮기 때문에. 온도가 좀 높은 데서 이렇게 삭히면은 잘 안 상하는데요. 온도가 낮은 데서 삭히시면 삭히다가 이제 맛이 새콤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끓고 있습니다. 간은 한 번 더 맞춰 주시고요. 이렇게 거품이 많이 뜨는 거 있죠. 이거는 조금 걷어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거품은 이렇게 좀 걷어내 주시고요. 저는 한 5분 정도 끓이는데요. 이거를 이제 진한 맛 내시고 싶으면 더 끓이셔도 돼요. 식혜가 계속 끓이면 그 조청의 향이 나요. 이게 원래는 조청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끓이면 끓일수록 그 조청의 향이 납니다. 그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좀 오래 끓이시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식혀서 드시면 돼요. 자, 저는 조금 덜 달게 했는데요. 달달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설탕이나 꿀이나 뭐든 더 넣으시면 돼요. 처음에 이게 삭혔을 때는 물이 뽀얗거든요. 근데 끓이면 위에 거품 적어도 내면은 뽀얀 거는 사라집니다.
그냥 이렇게 삭혔을 때는 이런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전기장판이나 이런 데 삭히면은 국물이 약간 뽀얗게 삭혀져요. 그런데 끓이면 이제 이렇게 없어집니다. 이렇게 오늘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상의 이모의 오늘은 전기장판을 하는 식혜 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